Cloudy lately. 네. Cloudy lately. 뭐 하는 거예요? 비스트 용준형. Cloudy lately.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자, 올해는요 가요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용필 선배님 앨범이 나왔고요. 또 이승철 선배님, 신승훈 선배님 새 앨범도 나오고 이 90년대 활약한 가수들이 추억과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온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음원 차트를 휩쓸고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요계의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2013년에 느낌표를 찍을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로 2013 SBS 가요대전 프렌드십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또! 아우 진짜! 아, 궁금해 죽겠는데 빨리 공개하면 안 됩니까? 미안해요. 자, 저도 궁금하지만 일단 다음 무대도 그만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건 확실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되죠? 네! 우리 소녀시대 분들도 기대되죠? 네, 둘밖에 없네요. 자, 다음 무대 한번 가볼까요? 무대는요, 이승철 씨와 온유, 현승, 우현, 산들이 꾸미는 무대에 이어서 나인뮤지스와 함께하는 드라마틱한 무대까지 이름하여 보컬 제왕 이승철 스테이지, 그 스페셜한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